계란을 안에 막을 좀 벗겨내고 그냥 껍질만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자기 원하는 모양 위에다가 칠을 하고 그 위에 계란을 올려가지고 부숴요. 이쪽에 눌리면 딱딱딱 소리가 나거든요. 그 소리도 재미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눌려가면서 한 조각이 끝나면 또 다른 조각을 가져와서 붙여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약간 퍼즐 같다고 합니다. 거리에 이렇게 그림하는 그런 작업이죠. 그렇게 큰 작업도 한번 제 그림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. 이번에 그림하는 것들은 다 밤에도 이제 잠깐 볼 수 있는 그림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걸 약간 밖으로 해서 크게 좀 확대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, 정말 어두운 곳에서 눈을 가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림을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냥 촉감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.